이걸 나만 쓸 순 없다 싶어서 제가 입어본 것 중에 가장 은꼬에 끼는 느낌이 덜하고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정말 잘 사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의 리얼 찐찐찐찐찐 바디 스크럽인데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진짜 진짜 많이 사용을 했었고 가성비가 미쳤어요. 저처럼 좀 약간 무드 있는 그런 메이크업 룩을 좋아하시는 렁둥이들은 정말 만족하실 그런 컬러들인데 이거 먹어주면은 뭔가 하고 힘이 좀 나는. 안녕하세요, 랑둥이들 냥냥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올영 세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영 추천템 영상을 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랑둥이들이 제 추천템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아주 알차게 왕창왕창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브랜드들에서 시딩 제품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올영에서 가장 높은 레벨인 골드 올리브예요. 그래서 골드 올리브로서 우리 랑둥이들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아이템들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저의 리얼 찐 인생 헤어팩인데요. 바로 짠! 이 나르카의 코어 리빌드 컴피던트 딥 트리트먼트 헤어팩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두 통째 사용 중인 제품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지가 되게 큰 만큼 용량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또 재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머릿결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면은 탈색을 셀 수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도 얼마 전까지 또 탈색을 여러 번 했다가 염색했다가 또 염색했다가 막 이렇게 반복을 하고 약간 어두운 브라운으로 덮은 상태의 모발인데 지금 제 머릿결 보이시나요, 롱둥이들? 머릿결이 진짜 좋죠. 심지어 이 아랫단 쪽에는 붙임머리고 이 위에는 제 머리인데 제 머리는 정말 극극극극극 손상모예요. 근데 이 극극극극 손상모를 진짜 물미역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헤어팩입니다. 저는 헤어 제품에 관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웬만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올리브영의 이제 랭킹에 들어가 있는 헤어팩들을 진짜 대부분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나르카 제품에 꽂힌 이유가 일단 머릿결이 완전 물미역처럼 엄청 좋아요. 게다가 또 좋은 게 이게 향이 엄청 좋아요. 대부분 제가 봤었던 리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랄까 약간 우아하면서 조금 달달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발라주고 나면은 헤어에서 나는 이 향도 너무 좋고 이게 또 이렇게 퍼내는 단지형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자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이 제형 자체가 꾸덕꾸덕하다 보니까 머리에 영양감을 더 잘 심어주는 느낌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나만 쓸 순 없다 싶어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진짜 실제로 선물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헤어팩이거든요. 그만큼 완전히 저의 리얼 찐 인생 헤어팩으로 우리 렁둥이들도 꼭 한 번만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는 이 트리트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용하고 나서 이 잔여감 같은 거 있잖아요. 바디에 아무래도 머리가 길고 하면은 묻어나기 때문에 씻어내주고 나서 바디에 트러블이 안 생기는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디에 트러블 나는 것도 없고 향도 너무 좋고 이 꾸덕함과 머리에 영양감을 주는 것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떡지지도 않고 그래서 완전 최고의 트리트먼트다. 그래서 렁둥이들도 이번 세일 기간에 꼭 접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추천드릴 아이템은 요즘에 막 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외국인 분들이 막 얼굴에 눈썹 칼로 오일 발라놓고 막 얼굴에 솜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미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뭔가 솜털이 이렇게 좀 길게 나 있으면은 약간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정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포인트 느낌적인 느낌이라서 이런 솜털 관리를 해주고 싶은데 눈썹 칼로 이렇게 싹싹싹싹 긁어내는 거는 피부에 너무 자극이 가지 않을까 하던 와중에 발견한 제품이에요. 바로 이 필리밀리의 페이스 트위너 솜털 제거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멀티 제목인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 앞쪽에 동그랗게 넓적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얼굴을 이렇게 싹싹싹싹싹싹싹 그냥 뭔가 클렌징 해주는 것처럼 약간 롤링 해주면서 해주면은 털이 싹 제모가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하면서 아 뭔가 내 솜털이 제거가 되고 있나 아닌가 했는데 이거를 열면은 이 안쪽에 제 털이 보이거든요. 근데 웬걸? 털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정말 잘 사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형태가 피부에 자극이 좀 덜 가다 보니까 나는 몸에 털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진짜 멀티 제모기 마냥 여러 군데를 제모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이렇게 얼굴에 솜털만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썹 칼용으로도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 끼워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금 단점이 있다면 이게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조금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발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않아서 약간 따끈따끈해지는 정도로 발열이 있어가지고 너무 장시간 사용해주는 거는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걸로 얼굴에 솜털이나 여기 인중 같은데 털 있잖아요, 진짜 보기 싫은 그런 털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완전 추천드리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또 보여드릴 제품은 올영 세일 기간에는 무조건 쟁여야 되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바로 짠! 요 트리엇의 시어슈가 스크럽이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N번째 추천드리고 N통째 사용할 만큼 저의 리얼 찐찐찐찐찐 바디 스크럽인데, 이번에 또 새로운 향기가 출시가 됐어요. 기존에 트리엇 시어슈가 스크럽의 가장 베스트 향인 모로칸 로즈에 대적할 만한 그런 향이 나왔는데, 엄청 향긋하고 사랑스러운 향인 핑크 히비스커스예요. 진짜 이 트리엇 시어슈가 스크럽은 약간 말모 느낌인 바디 스크럽인데 올영에서도 7년 연속으로 1위를 수상한 그런 바디 스크럽이거든요. 향도 이번에 출시된 이 핑크 히비스커스랑 그리고 이 선키스트 퍼피까지 포함해서 총 14가지나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양해서 내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는데,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트리엇 바디 스크럽이 진짜 완전 대용량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막 써주기도 좋아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사용해주고 있는데, 이게 무엇보다 바디 스크럽인 만큼 스크럽 효과도 너무너무 좋고, 사용하고 난 후에도 건조함이 느껴지는 거 진짜 1도 없이 포들포들하게 촉촉한 피부로 마무리가 돼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 여기에 리얼 슈가랑 시아버터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게 오일 층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다 보니까 뭐 섞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툭 떠가지고 후후후후 해주면 되는 제품이라서 너무너무 편리하게 사용하기가 좋고, 뭔가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막 진도 빠지고 힘들고 몸에 모든 노폐물들이 쌓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전에 딱 샤워하면서 요 시어슈가 스크럽 사용해주면은 각질 케어도 되고, 이게 향도 또 너무 좋다 보니까 뭔가 되게 은은하게 내 향을 이렇게 맡으면서 잘 수 있어가지고 약간 저만의 좀 소소한 힐링 포인트도 되고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우드 스파츌라까지 포함된 기획 세트도 출시가 됐는데,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영 세일 기간 동안 트리엇 시어슈가 스크럽 14종이 25%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향도 좋고 바디 스크럽 효과도 좋고 그리고 또 가성비 넘치는 그런 바디 스크럽 찾고 있었다 하는 영둥이들은 이때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추천드릴 제품은 빤쯔인데요. 제가 우리 영둥이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프로 다이어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레깅스 안에 입는 팬티를 요즘에 진짜 열심히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막 어떤 팬티를 입어도 이 팬티 라인이 보이는 게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찾고 찾다가 발견한 아이템인데, 바로 짜잔! 요 리플러츠의 당당 티팬티라는 건데요. 아, 이름 너무 웃기죠? 티팬티 당당하게 입자라는 느낌인 건지, 무튼 당당 티팬티이고요. 이게 이렇게 이름처럼 티팬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입어본 것 중에 가장 은꼬에 끼는 느낌이 덜하고 입었을 때 불편함도 덜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저희가 보통 티팬티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뒤쪽이 얇아지다 보니까 이 앞쪽이 가려지는 면적이 좁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입었을 때 레깅스를 같이 입어주면은 저희가 그 앞쪽에 Y존 부각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 게 여기에 패드가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패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패드가 아예 부착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정말 너무너무 편하고, 또 이게 좋은 게 패드가 한 장이 안에 들어있는데 두 장을 또 여분으로 더 같이 딸려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블랙 컬러랑 스킨 컬러랑 둘 다 가지고 있는데 텐션감도 딱 적당하고, 빨래를 해도 이게 뭔가 좀 늘어난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정말 편안하게 잘 입어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둥이들도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시거나 레깅스를 좀 자주 입는데 뭔가 나는 팬티 라인이 좀 부각이 안 되는 그런 팬티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왕방방방 추천드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 다음 또 추천드릴 제품은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사용해주고 있는 그런 립인데요. 바로 이 릴리바이레드의 스윗 라이어 밀키 틴트예요. 기존에 제가 4호 복숭아 푸딩인 척 컬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신규로 출시가 됐는데 얘네도 너무 예쁜 거예요. 신규 두 컬러 포함해서 컬러가 총 10가지로 이번에 출시된 9화 무화과 토스트인 척은 이렇게 밀키한 코랄 브라운 컬러고, 10호 무화과 요거트인 척은 밀키한 모브 핑크 컬러거든요. 제가 오늘 바른 이 컬러도 이번에
컬러인 10호 무화과 요거트인 저 컬러인데 이게 진짜 발릴 때는 엄청 촉촉하고 가볍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은 뽀송하면서 밀키한 텍스처예요. 제가 평소에도 MLBB 컬러에 진짜 환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요 컬러들이 무화과를 오브제로 해서 중채도의 MLBB 컬러들이라 가지고 평소에 저처럼 좀 약간 무드 있는 그런 메이크업 룩을 좋아하시는 영둥이들은 정말 만족하실 그런 컬러들인데 이 9호는 코랄 브라운 컬러다 보니까 약간 웜 무화과 느낌이고 10호는 모브 핑크 느낌이라 가지고 쿨 무화과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톤에 맞게 웜쿨 나눠가지고 구매를 해주셔도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10호를 발라줬는데 웜톤이 제가 발라도 둥둥 떠 보이지 않는 그런 컬러여가지고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스윗라이어 밀키 틴트에 기존 베스트 컬러던 이 4호랑 이번에 출시된 6 컬러인 저의 픽 요 10호가 기획세트로 출시가 됐어요. 이 기획세트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사용한 요 10호 있잖아요. 요 10호 기획세트에도 그렇고 이 4호 기획세트에도 그렇고 여기 안쪽에 같이 사용해주면 진짜 예쁜 주시라이어 워터 틴트가 미니 사이즈로 증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호 기획세트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 워터 틴트가 3호가 같이 동봉이 되는데 이거를 같이 발라주면 완전 꿀조합인 제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10호를 발라주고 안쪽에 뭔가 생기를 조금 더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이 워터 틴트를 안쪽에만 살짝 덧발라줬는데 이렇게 두 개 같이 바르니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사용해주면 지속력도 더 높아져가지고 저는 이 기획세트로 구매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 이번에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올영 프로모션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스윗라이어 밀키 틴트 기획세트나 아니면 단품이 8,2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세일 기간 놓치지 말고 이때 겟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어바웃톤의 블러 파우더 팩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진짜 진짜 많이 사용을 했었고 오늘도 사용을 해주는 그런 아이인데 이게 이름이 블러 파우더 팩트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하고 나서 이걸로 이제 파우더를 해주면은 진짜 이 모공이 되게 매끈하게 약간 결이 뽀송하게 채워지는 느낌으로 블러 처리한 것 마냥 피부 표현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팩트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거나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 예쁘게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모공을 예쁘게 블러 처리한 듯 만들어주는 그런 팩트여가지고 이렇게 수정용으로 사용해주기도 되게 좋고 이게 또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뭐 1호부터 시작해서 1.5호 막 2호 2.5호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 남자친구한테도 이 4호를 선물해줬거든요. 이 남자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 유분기 같은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걸로 딱 메꿔줬더니 진짜 대박. 너무 유분기도 잘 잡아주면서 모공 같은 것도 딱 예쁘게 메꿔지다 보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왕방방방 추천하는 그런 팩트입니다. 다음 또 추천드릴 제품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바로 이거입니다. 이거는 딜라이트 프로젝트의 베리앤 체리 프로틴 베이글 칩이에요. 제가 기존에 이 딜라이트 프로젝트에 그냥 그 베이글 칩 있잖아요. 뭐 크림스프 맛, 허니버터 맛, 뭐 갈릭버터 맛 이런 거를 진짜 진짜 좋아했었는데 이제 다이어트를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시즈닝이 아주 가득가득한 아이들을 먹기는 너무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먹을 거 없을까? 하고 막 뒤지던 와중에 이름이 프로틴 베이글 칩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영둥이들 말하자면 칼로리는 똑같아요. 걔네들도 막 260칼로리인데 얘도 260칼로리예요. 그치만 이제 그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 이제 거기서 위안을 삼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자인데 그 시즈닝 가득한 기존 베이글 칩보다는 확실히 진짜 건강한 맛이에요. 이게 베리앤 체리 맛이 있고 그리고 복숭아앤 치즈 맛이 있는데 호불호가 좀 나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더 맛있다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더 맛있다 하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리앤 체리 맛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진짜 잔뜩 쟁여놓고 내가 너무너무 과자가 먹고 싶은데 뭔가 양심에 덜 찔리는 그런 과자를 먹고 싶다 할 때 이거를 진짜 잘 먹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견과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견과류는 너무 맛있어서 아주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가격이 엄청 저렴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일할 때나 아니면 2+1 할 때 요럴 때 노리셔가지고 잔뜩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요 스튜디오 17의 솔리드 스펀지 클렌저인데요. 이거는 진짜 영준 완전 기똥찬템이에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딱
돌리기만 하면은 약간 돌처럼 생긴 아이가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누처럼 여기 브러쉬를 묻혀가지고 세정을 해주면 되는데 진짜 너무 깨끗하게 세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워터 제형의 클렌저들보다 훨씬 더 세정력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미쳤어요. 이게 진짜 아무리 사용을 해줘도 이렇게 닳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 또 추천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투크의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도화 핑크랑 도화 피그 컬러예요. 이게 최근에 출시된 뉴 컬러들이거든요. 근데 미쳤어요, 여러분들. 너무 예뻐요. 제가 이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를 왜 좋아하냐면 발림성도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는 데다가 이게 지속력이 미쳤어요. 정말 땀과 유분에도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어가지고 이걸로 애교살에 발라주면 아침부터 밤까지 짱짱하게 유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두 가지 컬러를 제가 왜 가져왔냐. 두 가지 컬러를 같이 사용해줘야 기가 막히게 예뻐요. 이 도화 핑크로 먼저 뽀용뽀용하게 언더 애교살을 좀 밝혀놔놓고 이 도화 피그로 살짝의 펄감을 얹어주면 진짜 완전 아이돌 애교살 저리 가라인 만큼 너무 예쁜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들이라서 지속력도 길고 약간 쿨하고 뽀용뽀용한 느낌의 애교살을 만들고 싶었던 영둥이들은 이 조합으로 한번 구매해보시면 진짜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 코스놀이의 롱액티브 마스카라 리무버예요. 기존에 이렇게 마스카라 형태로 나와있는 리무버들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정력이 진짜 좋아요. 제가 마스카라를 많이 사용을 하고 평소에 속눈썹도 좀 많이 붙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떨어질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거 딱 발라놔주고 같이 이렇게 롤링해주면은 사사삭 다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잘 지워지고 제 눈에 들어가도 아픈 것도 없어서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리무버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코스놀이가 원래 저희가 속눈썹 영양제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저도 코스놀 속눈썹 영양제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세럼 역할도 하면서 이 리무버 역할도 같이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리베나 리무버 쓰면서 속눈썹이 좀 많이 뽑히고 속눈썹 펌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완전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추천드릴 제품은 짠! 이 브레이의 립슬릭인데요. 하, 영둥이들 이거 진짜 미쳤어요. 제가 요즘에 립앤치크에 좀 많이 꽂혀있는 편인데 보통 시중에 나오는 립앤치크들을 좀 사용을 해보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볼에다 올렸을 때 괜찮은 제품들은 있어도 이거에 립이랑 치크랑 같이 사용해주기 괜찮은 제품들이 은근히 잘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립에 사용해도 예쁘고 볼따구에 올려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게 광택감이 진짜 미쳤어요. 피부에 올렸을 때 뭔가 베이스를 벗겨내면서 발리는 게 아니라 위에 쌓이는 느낌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베이스가 뭉치지도 않고 벗겨지지도 않고 근데 또 컬러도 발색도 잘 되고 이게 피부가 되게 촉촉해 보이면서 광택이 나 보이면서 피부 결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립앤치크라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6호 플러키랑 7호 볼드니스예요. 이 플러키는 약간 모브 핑크빛 컬러라가지고 쿨톤 분들께 추천드리고 볼드니스 컬러는 약간 웜한 느낌이라가지고 웜톤 분들께 추천드리는데 볼에 올릴 때도 손으로 발라도 예쁘고 립에도 손으로 발라도 예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핑크 퍼프 같은 거랑 같이 사용을 해주니까 훨씬 더 광도 예쁘게 올라가고 발색도 더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이렇게 좀 컬러감도 유니크하면서 디자인도 예쁜 그런 립앤치크 찾고 있었던 영둥이들은 이거 한번 겟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빗인데요. 이거는 탱글 티저의 제품입니다. 제가 탱글 티저 빗만 지금 사용한 지가 몇 개나 된지도 모르겠고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탱글 티저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요거 이거 이게 사이즈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처음으로 이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해봤는데 영둥이들 라지 사이즈 완전 좋아요.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머리카락이 기신 분들은 무조건 라지 사이즈 한 번만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붙임머리이신 분들은 이 두피에서부터 샥샥샥샥 긁어내줘야지 진짜 시원하게 빗기는데 이게 진짜 두피부터 끝까지 시원하게 잘 빗겨지면서 또 이렇게 머리가 젖어있을 때 사용해줄 수 있는 그런 빗이어가지고 왕방방방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 기존에는 이 작은 사이즈 그냥 이 웨띠 탱글러 요거를 잘 사용을 해줬었는데 머리가 기신 분들은 무조건 이 라지 사이즈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피에서 빗기는 느낌도 훨씬 더 뭐랄까 좀 시원하다 해야 되나요? 되게 시원시원하게 빗기고 이제 무슨 약간 광고 같은데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고 이 라지 사이즈를 추천드리려고 가져오긴 했지만 저는 평소에는 이 조그만한 거 있거든요. 이 미니 사이즈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머리를 자주 빗어주는데 휴대용으로는 이 미니를 추천드리고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 라지를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또 보여드릴 제품은 이 6칸의 더블 파워 제품인데요. 예전에 오쏘모를 시작으로 요즘에 이렇게 액상이랑 정제가 같이 나오는 액상형 비타민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왜 이거를 요즘에 잘 먹고 있냐, 바로 이게 밀크시슬도 들어가 있고 비오틴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로 밀크시슬이랑 같이 먹어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간편하고 좋아가지고 잘 먹고 있고, 확실히 이거를 먹으면은 뭔가 그날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뭔가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가 확실히 다르고, 이거 먹어주면은 뭔가 하고 힘이 좀 나는 그런 느낌이어서 요즘에 진짜 잘 챙겨 먹어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한번 먹자면은 이렇게 안에 정제가 이렇게 두 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제가 약간 새끼손톱만한 크기예요. 이런 식으로 진짜 새끼손톱만한 크기라서 알약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먹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 약간 넣고 내일 이렇게 톡톡 먹어주면 되는데 위에 부담도 좀 덜 가는 그런 맛이라서, 나는 멀티비타민 먹고 싶은데 뭔가 좀 속 덜 쓰리고 효과 좋은 그런 아이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6칸 더블 파워로 입문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인데요, 이 파이브바이브의 엑스트라 슬림 컬업 마스카라예요. 이거는 블랙 컬러랑 브라운 컬러랑 제가 두 가지 다 가져왔는데, 제가 기존에도 파이브바이브 마스카라를 잘 썼었거든요. 이 통통하게 나오는 기존의 라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슬림한 게 출시가 됐어요. 근데 기존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통통한 제품이다 보니까 한올한올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볼륨감에 약간 포커싱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슬림하게 나왔다 보니까 볼륨감부터 시작해서 이 롱래쉬 까지 잘 챙겨주는 아이라가지고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륨감도 엄청 좀 빵빵하게 되고 이 길이감도 연장이 잘 되면서 약간 도톰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속눈썹이 처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짱짱하게 고정도 잘 되고 컬링도 잘 되는데 내 속눈썹이 살짝 도톰해 보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속눈썹을 붙이지 않고 이걸로 마스카라만 해줘도 진짜 인형 같은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마스카라라서, 번지지도 않고 컬업도 잘 되고 섬세한 터치도 잘 되는 그런 마스카라 찾고 있었던 영둥이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사용했을 때 간혹 가다가 저희가 마스카라 눈 시린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눈 시림도 1도 없어가지고 저는 윗속눈썹, 뭐 언더속눈썹 다 너무너무 잘 사용해주고 있는 그런 마스카라입니다. 네, 영둥이 이렇게 하면 저의 찔러 완전 제재 재구매한 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저의 올영 추천 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녹화를 진짜 길게 한 것 같아요.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많고 너무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목이 쉰 것 같은데, 그만큼 열과성을 다해서 우리 영둥이들한테 좋은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으니까 우리 영둥이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우리 영둥이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